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도 토스전에 관련돼서 전진 건물을 어떻게 막는지, 자, 어떻게 판단을 해서 테란이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 토스가 어떤 배드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테란은 일찍 정찰을 떠나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관문을 짓고 정찰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수송탑을 짓고 정찰을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연결체를 짓고 그 후에 정찰을 올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요. 자, 지금 보시면 상대 토스는 관문까지 짓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상대 토스가 관문 더블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16기, 17기까지 뽑아주면서 가스 한 마리, 그리고 그 후에 자, 뒷마당 쪽을 가져가게 될 맵이 이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자, 16 정도 됐을 때 정찰을 보내줍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앞마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자, 여기서 자, 상대방의 정찰 일꾼을 제가 확인했어요. 상대방도 물론 저희 정찰 일꾼을 확인했죠. 자, 이쯤에서 생각이 드는 거는, 아, 상대가 관문을 짓고 왔거나, 아니면 후에 뭐 가스를 짓고 왔다거나, 뭐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마도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아, 관문을 짓고 정찰은 오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 얘가 더블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정찰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정찰 프로브는 당연히 제 입구 앞에 들어와서 실갱이를 버리려고 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상대방의 몰래 건물이나 아니면 운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프로브가 분명히 도착할 때가 됐는데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거를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일꾼 제가 나가죠. 나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탐사정을 받기 때문에 나가는 건데, 탐사정이 안 오네? 탐사정이 안 와요. 그리고 밑에 쪽에 쭉 붙어 가시면서 뒷마당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보통 이제 테라안전을 할 경우에 토스가 이렇게, 자, 전진이나 뭐 지혜드랍을 막기 위해서 수총탑을 이렇게 본진 가까이 짓기 때문에 절대 입구 앞으로, 자, 건물을 짓지 않아요. 저그전이 아닌 이상, 그리고 토스전이 아닌 이상에 테란전에는 절대 이렇게 전진해서 건물을 짓지 않기 때문에 뒤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쭉 가시면서, 자, 1분 20초가 훨씬 지났는데 상대방의 앞마당이 오프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먼저 이렇게 이 극단적인 수를 먼저 걸어줍니다. 손가스를 했기 때문에 군수공장을 먼저 지어주는 판단을 하면서요. 그리고 나서 이 아까 나왔던 SCV 이걸로 가장 의심되는 먼저 구역 정찰을 해서 상대방의 우주관문을 올리는지 아니면 다른 뭐 태클을 올리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정찰을 해주도록 합니다. 제일 프록시마에서 가장 유력한 곳은 바로 이쪽이 되겠죠. 이 왼쪽 구석에 가장 몰래 건물을 지키기가 쉽기 때문에 정찰을 꾸준히 해줍니다. 끝까지 해주는 겁니다. 끝까지. 그리고 저는 그러면서 앞마당, 뒷마당을 가져갈 준비를 해주는 거죠. 왜냐, 뒤쪽에 없다면은 제가 뒷마당을 안 가져가겠지만, 뒷마당이 몰래 건물이 없네? 그러면은 당연히 뒷마당을 가져가도 무방하기 때문에 뒷마당까지 가져가면서 반응도 달고, 자, 해병을 생산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군수공세가 완성되면 바로 지뢰를 하나 생산을 해주시고요. 왜냐면 상대방도 전진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뢰를 하나 뽑음으로써 상대방이 지뢰에 대한 대비도 안 될 수가 있고, 만약에 반응이 늦다면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자, 정찰 건설 로봇으로 끝까지 이렇게 정찰을 해주는 겁니다. 자, 위쪽까지 올라가면서 정찰을 해주는데, 자, 여기서 정찰 프로브? 프로브가 탐사정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걸 확인했죠. 자, 이렇게 되면 아, 건물이 위쪽에 있겠구나 라고 바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멀리까지 지으면서 할 수 있는 건물들은 뭐가 있을까? 바로 이렇게 암흑기사가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멀리 지어야 영향을 안 받는 게 바로 이런
암흑기사나 암흑기사밖에 없죠. 다른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지으면서 뭐 우주 관문을 지으려면 굳이 이렇게 지을 거면 차라리 본진에다 지었고 말죠. 그리고 전진 로공을 했으면은 당연히 앞쪽에다 지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발견되는 즉시 다크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병은 나가지 않고 꾸준히 모아줍니다. 혹시나 하는 게 있기 때문에 6시 쪽에도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그래서 이렇게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서 상대방이 다크인 걸 확인하는 순간 바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지뢰가 심어지면서 볼 방도가 없기 때문에 지뢰로 일꾼 구킬을 하면서, 그리고 저는 몰래 건물을 확인했죠. 그리고 뒷마당도 짓고 있었고 해병도 꾸준히 뽑고 있으면서 바로 확인했으니까 공항연구소 하나 지어주시면 이 완성되는 타이밍에 맞춰서 터렛을 하나, 뭐 드랍이 올 수도 있으니까 둘, 본진에 하나 써, 셋, 또네 개까지 지어도 다크만 막는다면, 해병으로 다크만 막는다면 훨씬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 이쪽엔 또 사클 하나 뽑아가지고 견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I can hear the shots from the fireworks show.